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좀 교체하면서 다섯 명의 선수 모두 교체하는 상황이고요. 자, 전북 홈팬들에게 또 사살락 선수의 다섯 번째 교체 카드로 사살락 선수가 됐습니다. 네. 자, 광주도 지금 박중광 선수가 투입되면서 박중광 선수는 올 시즌 이제 첫 번째 출전으로 네. 기록이 되겠고요. 오른쪽 측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허율주로 볼을 넘깁니다. 왼쪽 측면으로 빠져나와서 볼을 잡아주고 있는 허율. 선수들이 변화가 많은데요. 선수 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에 투입이 됐어요. 네. 아, 이진용 선수는 뭐 미드필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선수인데 지금 팀이 네. 3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방으로 또 나와 있고요. 자,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이준용인데요. 오른쪽으로 제치면서 교체 들어간 박중강 쪽으로 볼이 갑니다. 선수들 들어갈 듯 말 텐데 그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헤이스가 중앙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찔러줬습니다. 끌어내고 있는 김민혁. 볼을 잡고 김보경. 96년생의 이제 사살락 선수고요. 브리람 유나이티드에서 뛰다가 이번 여름에 왔는데 뭐 올드 팬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피아퐁 선수 이후에 37년 만에 이제 태국 선수로 K리그 무대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도 분명히 좀 만의 골이 필요합니다. 자, 이 패스가 좀 짧게 갔는데요. 자, 끊어내면서 저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올라갑니다. 한교원이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한교원 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교원 선수인데 자, 두 명이 순간적으로 협력 수비. 자, 사살락의 개인기. 자, 사살락 등짐이 볼을 지켜낼 수 있을까? 세 명, 네 명. 반칙이 선언됩니다. 후반기 영입된 여러 명의 선수들 가운데 좀 넘어졌는데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성. 후반전도 이제 정규 시간은 5분 안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렉스가 먼저 넘어지면서 터치. 구스타보가 그런 몸짓을 보였는데요. 자, 헤이스 오른쪽으로 박준강. 측면으로 연결되면 지금 투입된 이준용이라던가 허율 선수가 박스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 측면에서의 좀 패턴 플레이 통해서 좀 크로스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이희균 중앙초로 끌고 들어가면서 이희균 안초로 찔러줍니다. 몸싸움에서 밀어내고 있는 들어오는 일류첸코를 본 것 같은데요. 자, 사살락이 따라붙습니다만은 자, 이희균이 직접 끌고 올라옵니다. 이희균 자, 오른쪽으로 맞았어요. 헤이균이 됐습니다. 헤이즈. 자, 헤이스가 합니다. 헤이스 한발 빠르게 홍정호가 오 살려냅니다. 수가 있는데 네. 네, 크로스 정확성이 또 한 차례 떨어졌고요. 추가 시간은 3분을 줬습니다. 좋아요. 자, 허율 들어왔어요. 허율. 자, 허율이 깔아서 줍니다. 볼 잡아놓고 슈팅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광주입니다. 네, 슈팅까지 만들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박스에 자리 잡고 있던 허율 선수의 발밑에 들어가니까 네. 좋은 상황이 한 차례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자, 사살락이 끌고 올라갑니다. 사살락 서두르진 않고 중앙에 일류첸코에게 김보경 중앙을 줍니다. 네. 선수들이 선택지를 내서 최고의 선택지를 사살락 볼을 소유해주지 못했고요. 이준용 자, 중앙으로 주는 패스가 사살락이 순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등지고 있을 때 볼을 주다 보니까 네. 네, 압박을 좀 강하게 당했었습니다. K리그 선수들의 어떤 스타일을 이제 또 빠르게 적응을 해야죠. 자, 왼쪽 빈 공간으로 아주 잘 넘겨줬습니다만은 좀 깊었습니다. 사살락 치열하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선수 사이에서 영리하게 헤더로 볼을 빼내는 사살락. 추가 시간이 이제 마지막 3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대0으로 앞서 있는 전북현대. 자, 사살락 개인기가 확실히 있어 보여요. 네, 볼을 지켜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딸을 안고 몸을 네, 근육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연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